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뷰티 패션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말고도 더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그중에서 추천을 하고 싶은 하울 중 추천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뷰티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제가 진짜 최근에 엄청 만족하고 있는 쿠션입니다. 요 쿠션. 제가 이거를 한 통을 다 비우고 새로 구매를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피 쿠션 글래스 2호 누드 글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처음에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냥 뭐 기대 안 해? 이러고 썼는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되게 패키지도 예뻐요. 되게 막 유리알스러운 그런 패키지인데 딱 패키지만 봐도 되게 촉촉해 보이죠? 근데 진짜 피부 표현도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블랙 쿠션을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거랑 그 블랙 쿠션은 결이 아예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이름처럼 유리광을 만들어주는 쿠션이거든요. 딱 지금 날씨에 모든 피부분들이 써도 좋기는 한데 건성 씨앗이들한테 더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쿠션이거든요. 일단 얘는 제형이 되게 고와요. 곱고 밀착력도 되게 좋은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기름기 좔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쿠션에 광이 차르르 돌게끔 만들어진 듯한 진짜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너짐까지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찐이구나.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한 통을 다 비운 정도면 말을 다 했죠.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고,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르고, PT하고, 스피닝하고,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땀을 흘려도 말짱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촉촉한 쿠션들은 보통 지속력이 막 떡망이거나, 노가 없어지거나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좀 색깔도 예쁘고 커버력도 괜찮고 무너짐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은 그런 촉촉이 쿠션을 찾으셨다면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쿠션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베이스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제품.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입니다. 되게 핑크핑크하고 예쁘게 생겼죠? 되게 조그만한데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이름이 베이스라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저는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진짜 동네 마실 나가는 날에 카페에 그냥 생얼로다가 갈것 같은 그런 외출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색감 자체가 좀 복숭아빛이에요. 이름처럼. 그래서 다른 톤업 제품보다도 뭔가 핑크빛으로 예쁘게 톤업을 해주거든요. 부옇게 뜬 느낌 없고 되게 내 피부가 그냥 본래 좀 화사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저는 이거를 바르고 나가서 너 화장하고 나왔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티는 되게 안 나는데 남몰래 화사한 그런 베이스예요. 남몰래 복숭아빛 이런 느낌? 광은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발리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전에 발라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 저처럼 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은근히 이런 톤업 크림 고르실 때 자외선 차단 지수 있는지 없는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기는 한데 근데 얘는 SPF 41에 PA 플러스가 4개입니다. 지속력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해요. 그 다음은 요거.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이에요. 요거는 처음에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두 개나 더 쟁인 내돈내산 아이템인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때문에 속눈썹이 만리장성이에요. 정말 엄청 길어졌거든요. 제가 진짜 속눈썹에 좋다는 것들을 정말 이것저것 엄청나게 써봤는데 결국 정착한 건 얘입니다. 정말 효과가 대박이에요. 진짜로. 일단 긴말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죠. 이게 딱 한 달 전 사진이고 이게 지금 사진인데 진짜 말 못하게 너무 길어지고 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일단 숱도 되게 많아지고 길이도 엄청 길어지고 그리고 뭔가 애프터 쪽 속눈썹이 더 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윤기가 딱 도는 느낌? 얘 쓰고 슬슬슬 길어진다 싶더니 진짜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속눈썹 진짜 예쁘다고 칭찬도 정말 많이 듣고 이제는 속눈썹을 바짝 안 집어도 속눈썹이 막 이렇게 너플너플해요. 낙타처럼. 진짜로. 일단 효과가 다 좋은 걸 떠나서 이런 눈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제품은 순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막 발랐는데 따갑고 눈물 나고 그러는데 암만 길어져봤자 뭐해요. 순한 게 일단 최고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0가지 주의 성분도 없이 올리 자연 성분만 담긴 진짜 순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거 사용하면서 뭐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갑거나 막 시렵거나 눈물 나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워터 제형인데 유분기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딱 봐도 되게 가볍죠.
그래서 깔끔하고 촉촉하게 바를 수가 있고, 이게 유분기가 없이 수분 베이스니까 펌이나 속눈썹 펌 그리고 뭐 연장 하신 씨앗들도 다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플리케이터에 스크류 브러쉬 끝에 이렇게 볼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볼팁을 주로 이용을 해가지고 목은 쪽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볼팁으로 언더래쉬까지 이렇게 싹싹 발라주기 너무 좋거든요. 특히 언더래쉬 빈약하신 분들 언더에 잔뜩 한번 발라보세요. 진짜 확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싹 바르고 손가락으로 저는 톡톡 두들겨줘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나서 이렇게 눈 감고 뜰 때 막 끈적거려가지고 좀 짝났거든요. 근데 얘는 끈적임도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속눈썹뿐만 아니라 뭐 눈썹, 뭐 헤어라인 이런 데 다 바를 수 있거든요. 구레나룻 막 이런 데 다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헤어라인 쪽에 발라주고 있는 편이고 정말 진짜 효과 대박입니다. 이게 요즘 입소문템이잖아요. 근데 정말 효과를 본 산증인으로서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이 제품 지금 할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저처럼 불고대하다가 속눈썹 이르신 씨앗들 아니면 원래부터 짧았던 속눈썹 짧았던 씨앗들은 진짜 무조건 써보세요. 딱 한 달만 써보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속눈썹이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요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 요것도 추천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뷰티 제품은 다 향 제품들인데요. 요렇게 짠! 향수랑 바디 미스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진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구매를 했던 향수인데요. 굿달파리의 뿌띠드 쉐리 오드 퍼퓸입니다. 전 50ml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시코르 매장에 갔다가 요게 딱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굿달파리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시향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틀이 너무 공주스러워. 그래서 너무 공주스러워서 뭔가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하고 요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향을 맡았더니 향이 너무 좋은 거야. 일단 얘는 진짜 향이 미쳤어. 이게 진짜 유명한 향이잖아요. 근데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일단 분사력도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럽게 싹 나오고 향기가 약간 처음에는 좀 프루티한 그런 향이 나다가 슬슬 좀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변하다가 살냄새로 싹 이렇게 잔향이 싹 바뀌는데 이름이 뿌띠드 쉐리잖아요. 뭔가 좀 파우더리하고 뭔가 살짝 소녀스럽고 보송보송하고 뭔가 청순한 그런 느낌이에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의 포근하고 살짝 청순하면서 데일리로 정말 막 뿌리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뭔가 옷도 그렇게 안 탈 것 같고 처음에 딱 뿌리고 한 10초는 좀 단가 싶었어요. 좀 뭔가 과일스러운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한 3분만 딱 지나면 비누, 꽃, 과일이 어느 정도 싹 섞인 꽃, 비누, 과일이 다 섞여봐요.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딱 그런 향입니다. 되게 데일리하게 뿌리기 좋은 향인데 사실 막 엄청 유니크한 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다 보면은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난 조금이라도 잔향이 있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시면 첫 향부터 중간까지는 좀 싫으실 수 있는데 이게 잔향도 정말 대박이에요. 잔향이 진짜 비누, 살냄새 이런 식으로 남는데 미쳤어요. 약간 머스키한 그런 느낌으로 남거든요. 근데 얘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뿌려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시코르 가신다면 아니면 백화점 가신다면 요 굿달파리의 뿌띠드 쉐리 한번 시향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 바디 미스트. 이거 제가 지난 뉴띵즈 영상에서 추천했었던 바디 로션의 같은 향기의 바디 미스트인데요. 비욘드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미스트입니다. 뭔가 베이비 파우더 향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바디 로션을 되게 잘 쓰다가 이 바디 미스트까지 구매를 해본 건데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분사도 되게 넓게 이렇게 잘 됩니다. 되게 몸에 딱 뿌리기 좋게 넓게 이렇게 분사가 되는 편인데 이게 바디 미스트 본분에 맞게 어느 정도 촉촉합니다. 근데 이것만 뿌리는 거는 사실 비추예요. 왜냐면 이게 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거의 샤워코론 같은 수준으로 굉장히 강해서 보습을 위해서 온몸에 다 뿌리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그 정도로 향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디 로션 바르고 이 향을 내가 좀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 할 때 한두 번만 향수 뿌리듯이 뿌려주고 있어요. 아니면 머리 끝에 살짝 뿌려주던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보송하고 파우더리한 뭔가 베이비 파우더인데 뭔가 조금 더 나이 먹은 베이비 파우더
파우더? 어른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베이비 파우더 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치 뽕짝한 베이비 파우더 말고 다른 느낌으로 찾으셨다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향기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뿌리고 나가서 뭐 뿌렸냐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향수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 바디 로션 발랐을 때. 바디 로션이야 하면 다 놀래요. 진짜? 할 정도로 발향력도 너무 좋아서 이 라인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래서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이렇게 뷰티템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구매해서 정말 주야장 전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이제 패션템들을 보여드릴 건데 아우터 몇 개, 그리고 뭐 신발, 팬츠, 가디건, 가방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고 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한 건 이 핸드메이드 코트인데요. 헤이글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되게 애쉬한 베이지 컬러예요. 뭔가 너무 누런 베이지는 제 얼굴에서 되게 많이 동동 뜨는데 시멘트스러운 그런 베이지라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카라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라 때문에 부해 보이는 것도 없고 이 노카라 디자인이 은근히 스커트, 팬츠 할 거 없이 다 너무너무 두루두루 잘 어울려요. 저는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되게 예뻤고요. 스커트랑 입어도 되게 예뻤습니다. 등 뒤에는 허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쪼아맬 수 있는 허리끈도 있고요. 이 어깨 부분이 너무 막 직각으로 미친 듯이 막 아빠 정장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 어깨를 어느 정도 잡아주되 너무 넓어 보이지 않게 해주면서 핏은 또 예쁘다는 거, 슬림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코트였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당장 시아씨들한테 소개해줘야겠다 하고 들고 왔고 그냥 일반적인 롱코트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노카라 디자인의 롱코트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최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메이드 코트다 보니까 두께감은 그렇게 좀 얇아요. 그래서 안에 좀 껴입거나 아니면 좀 이제 초봄에 딱 게시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코트라서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퍼자켓. 히프나틱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그레이 컬러의 퍼자켓인데 일단 얘는 모가 되게 긴 퍼자켓이에요. 되게 길고 어떻게 잘못하면 좀 사모님 같나 싶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한 약간 그 경계선에 걸쳐있는 그런 자켓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입었을 때 진짜 안 입은 것처럼 가벼워요. 근데 그만큼 막 엄청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거. 입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털이 길다 보니까 부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살짝 통이 있는 흰색 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나 아니면 스커트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짜 너무 가벼워. 한 50g밖에 안 될 것 같아. 되게 폭닥폭닥해가지고 입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최대한 얇게 입어서 최대한 안 부해 보이게 입는 게 가장 예쁠 것 같고 입었을 때 아무래도 부피감이 있어서 좀 목이 짧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느낌의 퀄리티는 어렵지 않나.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해도 예쁘고 밑에 앵클 부츠에 스커트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죠? 털은 막 일부러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 막 빠진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이렇게 겨울 느낌 낭낭하게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가디건입니다. 아무멘토에서 구매를 한 가디건인데 제가 이거 말고 카키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아쿠아 민트 컬러? 진짜 너무 청량하고 예쁜 컬러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쨍하지도 않고 진짜 여리한 뭔가 비누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헤어감이 몽글몽글한 것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스냅 버튼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통 넓은 와이드 팬츠를 입어도 예쁘고요. 아니면 그냥 긴 롱 스커트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쁜 가디건이 근데 너무 따가워요. 진짜 맨살에는 못 입어. 정말 철수세미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핏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영롱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다 참고서라도 입거나 아니면 이너를 꼭 입어주셔야 됩니다. 어깨에 이렇게 퍼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짤막한 그런 기장감이에요. 골반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밑에 조거 팬츠 같은 거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이 따가운 거 빼고 예쁘고요. 아 그리고 털이 많이 날려요. 저 이거 그냥 던져서 냅뒀다가 그 던지는 순간에 털이 폭죽처럼 터지는 걸 봤어요. 그 점 참고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같이 코디를 했던 이 팬츠인데요. 위드아웃 썸머에서 구매를 한 헤링본 패턴의 팬츠예요. 이렇게 핀턱이 하나로 딱 잡혀있는 와이드 팬츠인데 진짜 엄청 절에 들어갈 것 같은 통이 넓은 와이드는 아니고 적당히 세미 와이드한 핏이고요. 전 헤링본 패턴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 예쁘게 뽑혔더라고요. 차분한 브라운 컬러인데 채도가 높지 않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울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보신 분들은 약간 따갑다 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패턴도 너무 예쁘고 핏도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추천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가디건이랑 이렇게 코디해도 너무 예쁘죠. 정말 뭔가 이런 팬츠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가도 은근히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좋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방,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가방이죠. 카디놀 레드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백인데 실버 체인이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이렇게 되게 쉐입이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육각형 모양인데 쉐입도 되게 독특하고 컬러도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클라우디 화이트? 좀 탁한 화이트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크랙감이 느껴지는 이런 가죽 너무 예쁘죠? 가방은 돌려서 여는 디자인이고요. 이게 흐물흐물한데 각은 져 있어서 생각보다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짐이 좀 있다 싶은 날에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가방이고요.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되게 깔끔하게 입었을 때 가방 하나로 포인트가 돼서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가볍기도 가볍고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 요 신발! 이것도 제가 계속 매치를 했죠. 오늘은 거의 한 룩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울이 되는 것 같은데 미니뮤트에서 구매를 한 플랫슈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니뮤트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메리제인 디자인인데 요 소가죽 소재로 된 플랫슈즈예요. 좀 탁하고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고 앞코에만 이렇게 유광으로 좀 반짝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었을 때 쉐입이 정말 매끈하게 너무 예쁘고 핏이 되게 예쁘달까요? 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막 돌 같은 거 안 느껴져. 뭔지 아시죠? 밑창이 되게 두껍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막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뒤꿈치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좀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이런 가죽 슈즈들은 좀 길들여야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신을 때는 좀 발이 아프다라고 느껴졌어요. 뭐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딱 적당히 맞고요. 발등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저 같은 발볼 뚱땡이여도 괜찮으실 겁니다.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뷰티 패션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나요? 진짜 제가 오늘 추천한 아이템들은 정말 찐템들이니까 꼭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